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. 촬영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요겁니다. 이거고요. 이것이 이제 제가 해상도가 낮은 걸 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이상한 건 이제 이 자세한, 좀더 상세한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네. 저기, 아,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,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. 하단에 부분, 있는 부분, 이 녹색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저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요. 인쇄 전문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랫부분의 이 연두색이 얼룩덜룩했습니다. 분명히 얼룩덜룩했다. 네. 네. 이 부분 이제 전문가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. 그날 이 부분이, 어땠었는지. 네. 예, 이 부분이 종이가 내가 구겨진 거예요. 보여드렸잖아요. 종이가 이렇게 씻긴 거예요. 그 기계에서 물려 들어가면서 씻긴 자국이 당연히 그게 여기 씻긴 자국 쭉 있어가면서 인쇄가 딱딱 됐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 장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맺고 헹궈졌겠지만 이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. 이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. 그리고 이것도 그 뭐야 그 저기 울음 부분 그 부분 비례대표 이것도 각도도 이게 안 맞아요. 각도도 이게 아니에요. 종이 그리고 종이가 찢어진 상태로 분명히 찢어진 상태로 해서 이게 인쇄가 찍혔는데 이게 이런 상태 이거는 포토샵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국민들한테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어딨어요. 그 이제 이거 완전 전문가님, 거짓말이면 거짓 예. 지금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, 네. 그 당시 인쇄 전문가님이 6월 28일 현장에서 본 배추잎 투표자하고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죠. 예, 막다 확실히 달라요. 이건 내가 그 앞에서 직접 보고 직접 보면서 확인한 거한 거라서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전형적인 인쇄에서 그 종이가 그 저기 가이드 같은 데 있다가 같이 브랑켓에 붙어가지고 인쇄가 찍힌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는데 왜 이런 인쇄물이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럼 원본이 사기를 아니에요. 친 거네요. 갑자기 네네. 만들어 갖고. 예, 원본이 아니에요, 이거는. 근데 원본이 분명히 아니구나. 기억합니다. 내 기억력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, 절대로 네, 이거는 아닙니다. 저기, 그래서 지금 그 조서에 나왔던 사진들도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방송을 준비해가지고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이 돼서 좀 이제 좀 자료가 이제 지금 정리 중인데요. 아, 예, 지금 이렇습니다.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실 텐데요. 이게 검증 조서에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검증 조서에 이제 나온 사진이고요.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위조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. 검증 조서 작성 시간이 상당히 이제 일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보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게, 네, 얼룩덜룩합니다. 이 부분이. 네. 예, 그 부분도 그거고, 네. QR코드하고 이거, 이 도장하고 겹쳐있어 있었어요. 네. 이렇게. 네. 인용으로 겹쳐있어 있는 게 맞는데, 지금 보고 거기 있는 건 겹친 게 아니잖아요. 이거를 보고, 지금 이게 완전히 이렇게, 이거는 지금 어이가 없네, 진짜. 예. 네. 저기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한것 같고요. 네. 그것보다는 저기 녹색으로 나온 부분. 아, 이거를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. 예. 그건 예, 아니에요. 잠깐만요. 예.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,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지금 분명히 위조가 됐다, 잘못됐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. 예, 이게 좀 네. 용어를 좀 우선 조심해야 한번 돼가지고. 조수환님 그 지금 첫째, 둘째, 셋째 해가지고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더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뭐를 위조했는지, 뭐하고 원본하고 다른지 그 부분을 한번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, 제가 그 원본하고 위조본을 좀 바로 옆으로 나란하게 지금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그 비교가 편하니까 그렇게 지금 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인쇄 전문가님이 바로 현장에서 가장 근접해서 보신 분이거든요. 그 기억에 의하면은 이 완전히 그냥 포토샵을 이용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원고측에 제공한 거예요. 그 대법관의 바로 수하,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 검증 조서를 만든 그 법원 사무관이 가져온 게 완전히 원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조재현 대법관이
증거물을 위조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. 그러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 하는 거죠. 그 양아치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이야기죠.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대법원은 증거를 위조 증거를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야. 저기 왼쪽게 왼쪽게 원본입니다. 왼쪽게 원본이고 예. 오른쪽게 위조본입니다. 네. 여기, 저기, 그 녹색 부분인데요. 제가 지금 이걸, 이것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, 지금 순서가 좀 그런데, 이게 지금,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. 제가 직접 만든 네. 건데, 제가 급하게 만든 게 왼쪽 겁니다. 급하게 이제 왼쪽 거를 만들었다가, 분명히 얼룩덜룩 했는데, 얼룩덜룩 한 것을 제가 이걸 표시를 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떻게 하면 얼룩덜룩 할게 할까 해서, 첫째 날 바로 이제 만든 게 왼쪽 겁니다. 그래서 이 멘트 걸 만들어서 일단은 너무 급하니까 언론에서 이미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막 발표가 나서 왼쪽 걸로 일단은 공개를 했고요. 여기저기 퍼뜨렸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얼른 얼룩덜룩 온 것까지 최대한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. 오른쪽에. 그래서 오른쪽에 걸 원래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왼쪽에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이미 많이 퍼졌는데 여러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오히려 돌아다니면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이제 변호사랑 또 얘기해봤는데 너무 똑같게 만들면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거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. 간간이 이제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왼쪽 걸 배포했고 오른쪽에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만든 건 오른쪽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시죠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이게 그 종이가 접혀가면서 그 인쇄가 된 게 확실히 보여요.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그냥 그 포토샵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조슈아님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인쇄 전문가가 그게 얼룩덜룩한 게 없더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슈아님이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 하니까 얼룩덜룩한 것이 반드시 그게 인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은데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걸 물어보신 분도 또 현재 이제 통화하신 인쇄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분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디서 얘기냐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댓글로 댓글창에서 댓글로 얼룩덜룩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분도 또 있었습니다. 인쇄업자 중에서도 분명히 얼룩덜룩했을 겁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조시원님 이게 어저께 그 영등포 엊그저께 영등포 재검할 때요 가운데 부분이 우른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배치니까 똑같은 식으로 우른 부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대법관한테 설명을 하니까 대법관들은 이거 종이가 접힌 분이다 그냥 반 접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.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니고 종이가 접힌 거예요. 이렇게 씹힌 거예요. 이렇게 우그러져가지고 그냥 인쇄가 된 거예요. 그 부분을 대법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를 하지면 이거를 가서 분명히 감정을 해서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보면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받아줘 드려지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주. 저 이게 그 울었다는 말을 조금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이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자 잠깐만 제가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좀 약간 좀 그 형태가 뭐 좀 요정 요런 거라는 거죠. 이렇게 네. 아래 예, 위로 예. 좀 찌그러져서 네.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밀려서 네. 우그러졌다. 예, 그러니까 우그러진 우그러진 상태를 지게로 네. 이제 압축을 해서 압축이 되니까 네. 완전히 그게 이제 저기가 된 거죠. 얇게 형성이 생긴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인쇄를 계속 하다 보면 잉크가 그 부분에 좀 메꿔지니까 살짝 손 같은 게 틀어진 선이 나오는 겁니다. 네.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, 예? 말이 안 되죠. 저기, 그래서 이게, 제가 봤던 것은 분명히 얼룩덜룩 했는데, 인쇄 전문가도 얼룩덜룩 한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
인쇄의 특징이 바로 이 얼룩덜룩한 게 인쇄 특징이라고 했는데 얼룩덜룩한 것까지 재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뭐 기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걸 이제 인쇄의 특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룩덜룩한 건 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. 잠깐만요. 지금 PC. 네. 이렇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전혀 얼룩덜룩한 거는 사라졌다. 그리고,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.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확대된 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확대된 건데, 확대된 걸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대한 걸 보면은, 이게 프린터로 찍은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. 그날 봤던 건 아닙니다. 그날 봤던 건 아니고, 프린트로 된 거는 확실하다.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현 상태에서요. 현 상태 눈빼로 봐도 이 QR 망점이 이게 아니었어요. 네. QR 망점이 이게 아닙니다. QR 망점은 거기서 인천에서는요. 내가 정확하게 몇 번을 봤거든요. 예? 네? 그거를 QR 망점은 집중적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 분명히 아닙니다. 내가 QR 망점을 그렇게 봤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?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프린트로 된 그런 앱손 프린트로 된 그런 위조본을 만들어서 대법원이 제공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건 뭐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드네요. 왜 황교안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범죄 집단이야. 아주 흉악한 범죄 집단이네. 아주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. 9월 1일 날. 오전 1시에. 야,